차커님의 본명은 비공개로 활동명과는 관련이 없다고요. 활동명인 차커는 차커님의 유튜브를 시작하기 이전부터 과거 유명 드라마였던 야인시대를 좋아했고 그 드라마의 등장인물 중 커피를 좋아하는 인물이 한 명이 나오는데 그 등장인물의 명대사가 바로 차 들어 커피와 가끔씩 한 잔씩 하면 맛이 좋지 였고 마침 카페인 중독자라고 불릴 정도로 커피를 좋아하는 차커님이었기에 그것을 참고하여 자신의 닉네임을 차 들어 커피화로 지어서 활동하게 되었고 그러다 이후 닉네임이 너무 긴 것 같아 줄여서 차커로 활동하게 된 것이라고 해요. 예술중학교나 예술고등학교에서 전문적으로 배운 것은 아니지만 차커님은 어릴 때부터 굉장히 마이너한 작품까지 찾아 들을 정도로 클래식 음악을 매우 좋아하였고 클래식 작곡가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차커님은 오로지 독학을 하여 작곡을 시도하였다고 하며 심지어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향곡을 작곡하기로 했을 정도로 열정적이었다고 밝혔어요. 하지만 클래식 작곡가를 하려면 현대 클래식 음악은 꼭 작곡했어야 했는데 차커님은 현대 클래식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면서도 작곡을 공부하면서 할수록 현대 클래식 음악이라는 것이 대중적이지 않고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 향유되고 생산되는 음악이라는 생각이 짙어지게 되어서 결국 그만두게 되었다고 해요. 심형물은 드라마 야인시대 패러디 합성물로서 한 가지의 장르로 분류될 정도로 역사가 깊고 전문 제작자들이 많으며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진 밈인데요. 차커님 또한 심형물이라는 문화가 DC인사이드에서 처음 나올 때쯤부터 2017년도까지 이 문화에 대해 유심히 지켜봐왔고 원작인 야인시대 전편을 여러 번 정주행하면서 BGM과 대사들을 정리하여 저장하기도 하였다고 해요. 그리고 유튜버에 있는 거의 모든 심형물을 찾아서 감상하고 나서 201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심형물을 제작하여 유튜브에 업로드하게 되었는데 꽤나 반응이 좋아서 빠르게 구독자 수가 늘어나게 되었어요. 2019년도에는 심형물 제작자 중 도합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하였으며 현재는 저작권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업로드했던 영상들 대부분을 비공개 처리하였고 몇 개의 영상만 남게 되었다고 해요. 차커님은 어릴 때부터 음악에 관심이 많아서 음악을 많이 듣고 작곡하는 훈련을 통해 듣는 귀가 상당히 좋아졌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차커님은 어떤 음악이든 듣는 즉시 피아노로 따라 칠 수 있는 절대음감을 가지고 있어서 절대음감 테스트에서 만점을 기록하며 참가한 677명 중 1등을 달성하기도 하였다고 해요. 와, 677명 중 1등이라니. 그 당시 저도 지원했었다면 678명 중 당당히 678등을 했을 텐데 정말 아쉽네요. 사실 차커님은 유튜브에 심형물을 업로드하기 이전에 대중가요나 심형물이나 합성물에서 사용되는 음악을 피아노로 커버하는 영상을 업로드했었는데요. 어느 날 차커님은 문득 세상에 나보다 피아노를 잘 치는 유튜버들은 많고 그 채널들 사이에서 유명해진다 하더라도 양심에 찔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어떠한 매뉴얼도 없는 새로운 길을 개척하다는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차커님은 절대음감을 활용하여 버튼마다 다른 음이 나오는 계산기를 연주하면서 브레이브걸스의 롤린 어몽어스 효과음 나비 보베타우 커버 등 그때그때마다 유행하는 밈이나 노래를 커버하였다고 해요. 당시 계산기로 연주하는 것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였고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없었기에 차커님의 계산기 연주 영상들은 연일 화제가 되어 국내 시청자들은 물론이고 해외 시청자들까지 사로잡아 현재 구독자 50만 명을 보유한 대형 유튜버가 되었어요. 작곡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피아노, 계산기 연주, 음악 리믹스까지 가능한 차커님은 학창시절에 공부도 잘했어서 대한민국 근본 대학교이자 국내 대학 순위 1위인 서울대학교의 문과계열학과에 진학하였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차커님이 진학한 서울대학교 문과계열학과는 2020년 기준으로 상위 0.3%에 해당하는 성적을 보유했다고 볼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서울대학교? 머리도 똑똑하시고 음악도 잘하고 잘생기셨고 다 가지셨네요. 부럽다. 차커님은 과거부터 근육량의 증가를 목적으로 하는 트레이닝인 웨이트에 맞들려서 약 10여 년 정도 취미로 꾸준히 운동하며 몸을 만들었다고 해요. 또 다른 취미로는 독서가 있는데요. 소설 위주로 읽는 보통 사람들과는 다르게 차커님은 소설책을 거의 읽지 않고 역사책을 아주 좋아해서 역사책을 꽤나 틈틈이 읽고 있다고 해요. 이상형이 어떻게 되시나요? 라는 질문에 차커님은 과거 20대 초반 연애를 하다가 크게 데인 적이 있어서 그 이후로는 그때의 경험을 기반으로 아무리 외적으로 끌린다 해도 상대가 자기 중심적인 인격을 가지고 있거나 타인의 마음에 공감하지 못하는 인성을 보인다면 자동으로 마음을 차단하게 되는 경지에 이르렀다고 답했어요. 유튜브에 영상을 업로드하는 유튜버 활동만 하고 구독자들과 별다른 소통을 하지 않았던 차커님은 요즘 직접 스트리밍을 하면서 실시간으로 시청곡을 받아 연주를 하거나 시청자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구독자들과 좀 더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밝혔어요. 같이 콜라보해보고 싶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라는 질문에 차커님은 자신과 같이 계산기로 연주하는 일본 유튜버이자 상당한 계산기 연주 실력을 가지고 있는 아타리메라는 유튜버와 콜라보하고 싶다고 답했어요. 대표적인 호불호 음식인 민트초코와 파인애플 피자를 좋아하시나요? 라는 질문에 차코님은 솔직히 파인애플 피자는 어떻게 이해하려고 하면 할 수 있겠지만 민트초코는 존재 자체가 의구심이 든다. 하지만 호불호가 강하게 갈린다는 고수를 좋아하는 입장에서 민초파들이 이해가 가기도 하고 좋아하는 건 자유이고 권리이기에 이 사람들을 희화화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답했어요.
축덕이라고 알려져 있을 정도로 축구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는 차커님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축구 선수에 대해 레스터시티 FC의 제이미 바디나 와포드 FC의 트로이 디니가와 같이 기본적으로 팀에 충성심이 높고 소년가장 역할을 하는 선수들을 좋아한다고 해요. 또한 그 중에서도 웨스트햄의 제시 링가드 선수를 가장 좋아하는데 이 선수는 여기저기 오랫동안 밈으로 활용될 만큼 존재 자체도 유쾌하고 멘탈도 놀라우리만큼 강해서 차커님은 이 선수를 볼 때마다 저렇게 살아야겠다라고 다짐하게 된다고 밝혔어요. 차커님은 실제로 고양이를 모시고 있는 집사여서 그런지 고양이 관찰 유튜버이자 힐링 유튜버라고 할 수 있는 111만 유튜버인 하하하님의 열렬한 팬이라고 해요. 실제로 차커님은 자신의 커뮤니티에다가 하하하의 굿즈인 달력, 스티커, USB 등을 자랑하며 자신이 하하하님의 팬임을 알리기도 하였어요. 이 영상은 영상 주인공분과 직접 인터뷰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일부분은 인터넷에 기반한 자료들을 정리하여 만든 것이라 사실과 조금은 다른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 양해 부탁드리고 잘못된 내용이나 TMI에 대하여 추가하실 내용이 있다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오늘도 포비 하나로 되시길 바라겠습니다.